노노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경전입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이 스승의 언행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인데요. 육아의 경전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일컬었고, 동양의 고전을 말할 때 사서에다 삼경이 곁들여야만 더욱 아름다운 맛이 갖추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서는 널리 알려진 대로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말하며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함입니다. 논어는 생략과 비약, 함축적인 표현들이 적지 않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때 어려운 단어는 풀이하여 읽고 한기로 바로 들어오지 않는 본문은 풀이를 덧붙여 낭독하겠습니다. 그 오래전 기록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이야기되고 오늘날에도 되새겨지는 논어를 읽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고 수양이 되는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편 하기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2. 유자가 말하기를 효성과 우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을 어기고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 군자는 기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하며 모든 일에 근본이 서야만 도가 생겨난다. 효성과 우애는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인 것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에는 인이 적음이라. 4.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세 가지로 반성한다. 남을 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던가, 벗과 더불어 사귀는데 신의를 다하였던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하지는 않았던가?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승지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사를 삼가고 신중히 하여 백성들의 믿음을 얻어야 하며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수고를 덜고 시기를 잘 고려하여서 백성을 부려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오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여 남에게 믿음을 주며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되 특히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으면 그를 배워야 한다. 7. 자하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겨 섬기되 미색을 좋아하는 듯 하며 부모를 섬기되 힘을 다할 것이며 임금을 섬기되 몸을 바쳐 충성할 것이며 법과 사기되 말에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는 반드시 학문이 있는 자라고 말하리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도 경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믿음을 주로 삼때, 자기만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바로 고쳐라. 9. 증자가 말하기를, 돌아가신 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먼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10.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공자께서는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정치에 관한 것을 들으시는데, 그것은 선생님께서 스스로 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자공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온화하시고, 선량하시고, 공손하시고, 검소하시고, 겸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청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청하는 것과 다릅니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동을 살펴보고, 3년 상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행하던 도리를 고치지 말아야 비로소 효자라 할수 있느니라. 12. 유자가 말하기를, 예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왕의 도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다이 조화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화만 주장하면 조화에 치우치게 되고,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13. 유자가 말하기를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 오르며 공손함이 예의에 가까우면 부끄러움과 욕된 것을 멀리하며 부탁함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사귄다면 역시 으뜸이라 할수 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배부르게 먹는 것을 바라지 않고 편안하게 거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며 도를 취하여 바르게 나아가야만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수 있느니라. 15.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여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여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이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즐겁게 여기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느니라. 자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끊는 것 같고 가는 것 같으며 쪼는 것 같고 닦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야말로 시를 논할 만하구나. 정말 너는 옛것을 모두 구했고 아프라는 사람이로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탓하라. 제2편 위정 1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그것을 향해 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 300 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악한 생각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느니라. 3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로서 다스리고 형벌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서 다스리고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잘못을 알고 바르게 될 것이니라.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모든 기초를 세웠으며 40세에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없었고, 50세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70세에는 뜻대로 행하여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느니라. 5. 맹의자가 효에 관에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김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라. 번지가 수레로 모시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의자가 나에게 효에 관에서 묻기에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번지가 묻기를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죽으면 예로서 장사 지내며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니라. 6. 맹무백이 효에 관해서 묻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근심하느니라. 풀이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부모는 자식의 병을 애타게 걱정하므로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효도를 하라는 뜻이다. 둘째, 자식은 부모가 자식의 병을 염려하는 것만큼 부모의 병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병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이므로 병 이외에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 자유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효라는 것은 부모를 잘 복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와 말 같은 짐승도 다 먹여서 기르고 있으니,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개의 말과 구별할 수 있겠는가? 8. 자하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표정을 보고 알아서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수고를 대신하고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 어찌 효도를 다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구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회와 더불어 온 종일 이야기하였어도 그가 나의 말을 어기지 않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았다. 그가 물러간 후에 그의 생활을 살펴보니 내 말대로 행하고 있었다. 회는 정녕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로다. 풀이. 여기서는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 아내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 아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자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미 공자의 말뜻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에 그의 행동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그 하는 바를 보고 그 하는 동기를 살피고 그 만족하는 것을 관찰하면 그의 사람됨을 어찌 숨기리요?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수 있느니라.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한 가지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니라. 풀이.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여기에서 군자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 군자라 함은 우선 여러모로 두루 알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남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13.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말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행하느니라.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보편적이되 편파적이 아니고 소인은 편파적이되 보편적이 아니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한 사상에 빠지기 쉬우니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을 행한다면 해로울 뿐이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니라." 18. 자장이 시경의 갈록장을 배우려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들어서 의문을 없애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 삼가 말한다면 허물이 적으리라." 많이 보아서 위태함을 적게 하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 삼가 행동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니 말을 삼가서 허물을 적게 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후회를 적게 한다면 그 가운데에 녹이 있느니라. 19. 애공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까지 복종하게 할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곧고 올바른 사람을 등용해서 곧지 않은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은 마음까지 복종하지만 곧지 않은 사람을 등용해서 고든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2. 0 개강자가 묻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도록 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믿음직스럽게 임하면 공경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랫사람에게 자비롭게 임하면 충성스러워지고. 착한 사람을 등용하여 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면 곧 고나는 것이 됩니다. 21.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께서는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경에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늘 정치가 있느니라라고 일렀건을 바로 그것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일부러 정치를 한다고 낯설 이유가 무엇이리요?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마치 큰 수레에 멍해를 거는 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평형을 유지하는 월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23. 자장이 묻기를 왕조가 열번 바뀌는 10세 이후의 일을 알수 있습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이어받았으니 그 손익된 바를 짐작할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이어받았으니 그 손익된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주나라의 뒤를 이어받는 왕조가 있다면 100세 이후라도 알수 있을 것이니라.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의 영혼이 아닌 것에다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며 의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니라. 제3편 8일 1. 개시가 자기 집 뒤뜰에서 8일물을 추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보고 그냥 참아낸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리오 풀이 당시의 세도가 노나라의 대부 개손씨가 자기 집뒷뜰에서 천자만이 추게 하는 춤인 팔일무를 추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가 비난한 말이다. 아무리 세도가 있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2. 삼가의 사람들이 온가를 부르며 제사를 끝내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의 말하기를 재후는 제사를 돕고 천자는 매우 흐뭇한 표정이라 하였건을 어찌 사당의 상가 사람에게서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풀이. 이 문장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자의 말이긴 하지만 시경의 글귀 온까지 인용했고 당시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그 자체로는 풀이하기가 힘들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공자가 살고 있던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공자가 태어난 곳은 노나라이다. 그리고 그 당시 노나라에는 자신의 권세를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대신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공자가 지적하는 삼가의 행패가 더욱 심했다. 한때 공자는 구강이 대신들과 함께 선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제의 제관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아마 이 구절은 그때 공자가 제사를 끝내면서 당시 그들 세 가문의 행패를 보고 한탄해서 한 말인 것같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예의가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악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질문이다. 얘는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부모의 상을 당하면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해야 하느니라.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랑캐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의 여러 나라에 없는 것보다도 못하느니라. 풀이. 공자는 천하가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에서 제후들이 세력을 키워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던 것이다. 6. 개시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려 하자 공작께서 여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개손씨를 죄에서 구해낼 수 없겠느냐? 대답하기를 구해낼 수 없나이다. 그러자 공작께서 탄식하시기를 아 슬프도다. 태산의 산신이 예의 근본을 물은 인박만도 못하단 말인가? 푸리. 태산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높은 산으로 당시에는 노나라 국경 안에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각 나라의 제후는 영토 안에 있는 산천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이하의 신분인 사람은 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그런데 개시가 신하의 신분으로 중국에서도 유명한 태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군항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래서 공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탄했던 것이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반드시 활을 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서로 읍하고 양보하며 올라가고 내려와서는 술을 마시니 그 활쏘기에서의 경쟁은 실로 군자가 취하는 것이니라. 풀이 활쏘기는 육례 가운데 하나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육례를 아주 중요시했고, 또 지방이나 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육례 중에서 말타기나 활쏘기를 행하였던 것이다.그러니 아무리 덕을 갖춘 군자라 할지라도 이 활쏘기에서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8. 자하가 묻기를 시경의 방긋 웃는 웃음에 입술이 더욱 곱고 아름다운 눈동자의 눈매가 더욱 고우니. 마치 흰 바탕에 채색을 한것 같구나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흰 바탕이 있은 뒤에 채색을 하여 아름답게 됨을 말하는 것이니라. 자하가 말하기를 덕을 갖춘 후에 예가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바로 자하로구나.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할 만하구나. 9.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라 예는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는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문헌만 족하다면 나는 능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니라. 풀이 어떠한 문화나 문명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그 바탕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논증하는 것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는 하나라나 은나라의 예는 논할 수 있으나 그 하나라를 이어받은 기나라에는 전 왕조의 문물과 제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점으로 볼때 우리는 공자의 학문적 태도가 얼마나 실제적 증거를 앞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어떠한 도덕적 사상이나 철학적인 말은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였지만 그 외의 역사적 증거가 필요한 것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던 것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제에 있어서 이미 술을 땅에 부은 이후의 일을 나는 보고 싶지 않으니라. 프리. 체제는 중국의 천자가 시조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시조를 출생시킨 나라의 임금만이 부왕의 죄를 합하여 지낼 수 있었다. 노나라 시조는 주공이었지만 제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체제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옳았다. 비록 주나라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자는 그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제사 때 신을 부르는 의식이 끝나면 더 이상 제사 지내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얘가 중요시 되던 당시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말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는 정성을 다하는 듯 하나, 나중에는 조상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마음이 흐트러지게 된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태도를 깨우쳐 준 것이다. 11. 어떤 사람이 체제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일을 이것을 보는 것같이 쉽게 다룰 것이니라. 하시고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풀이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었으므로 자기 나라인 노나라의 일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해 놓고 자기의 손바닥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 다스리기를 이처럼 쉽게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다. 12. 조상에게 제사진에 대해 조상이 살아있는 것 같이 할 것이며 신에게 제사진에 대해 신이 있는 것 같이 할지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프리. 이 구절은 제사 지내는 마음가짐에 대해 쓴 글이다. 모든 예의 범절에 있어서 형식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3. 왕송가가 묻기를 깊은 방 속에 모셔놓은 신주에게 비는 것보다 차라리 붙둠막의 귀신에게 빌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소이다. 하늘에 제의를 지으면 빌 곳이 없소이다. 풀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왕송가는 위나라의 대부로서 당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그때 공자는 무슨 뜻에서인지 위나라에서 벼슬을 할 의사가 있음을 위나라 왕에게 알렸다.그러자 이를 눈치챈 왕송가가 당시의 속담인 안방 신주를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부엌귀신을 섬기라는 말로써 공자에게 물었던 것이다. 모든 실권은 자기가 지고 있으니 자기에게 먼저 그런 의사를 보였음이 옳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천리를 내세워 교묘하게 왕송가의 말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로 본다면 공자는 사상이나 학문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을 대하는 임기응변까지도 보통 사람을 능가했다고 볼수 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나라는 이대를 본받았으니 그 문화가 매우 찬란한지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풀이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이다. 그러나 주나라의 문물과 제도는 전대인 한나라와 은나라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찬란한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의 예를 따르지 않으면 어느 나라의 예를 따르겠느냐며 칭찬한 것이다. 15. 공자께서 대묘에 들어가시면 모든 일을 일일이 묻곤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에 대해 말하기를 누가 추의 사람이 예를 안다고 했느냐 대묘에 들어오면 매사를 묻는구나. 공자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인이라. 풀이 공자는 노나라의 추라는 작은 고울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공자의 학덕을 존경한 노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공자를 대묘제의 제관으로 임명한 적이 있었다. 옛날 제사의 법칙은 매우 까다로웠으며, 국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대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법칙은 더욱 까다로웠다. 그래서 제관으로 임명된 공자는 모든 것을 빈틈없이 행하기 위해 제사가 있기 전부터 대묘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여러 관리들에게 모든 일을 묶어냈던 것이다. 이 말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짐작된다. 이 말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라고 공자를 얕보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공자와 같은 성현은 그런 상대방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애써 변명하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고 다만 자기가 한 일이 예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16.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에 있어서 관역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의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니 이는 바로 옛날의 도인이라. 풀이 옛날 중국의 활쏘기에는 배로 사포를 만들고 그 가운데를 피라하여 호랑이의 가죽이나 곰의 가죽 등을 사용했다. 그리고 활을 쏠 때는 활을 쏘는 것보다 예의를 더욱 중요시했다. 그래서 활을 쏘는 사람에 따라 각자 힘에 알맞은 활을 골랐던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천하가 매우 혼란한 시기였으므로 그런 미덕이 차츰 없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는 점점 사라져 가는 그런 미덕을 무척 아쉽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17자공이 고사게 쓰이는 희양을 버리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프리 고삭은 옛날 중국의 천자가 매년 12월에 역서를 각 제후에게 나누어 주었고 제후들은 그것을 사당에 보관했다가 매월 초하루에 희양을 바치고 그 달의 역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한다. 희양은 제물로 바치는 양을 뜻한다. 노나라에서는 해마다 지내오던 고삭을 문공 때부터 잘 지내지 않다가 전공과 애공 때에 와서는 아예 지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양을 맡은 관우는 계속 양을 바쳐왔다. 그래서 자공은 고삭을 지내지 않으므로 양이 필요 없다고 말했고, 공자는 비록 고삭을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을 바치는 법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 양만이라도 바치는 것이 예라고 말한 것이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를 다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아첨한다 하는구나. 19. 전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절은 즐거워하되 음탕하지 않고 슬퍼하되 상심하지 않느니라 풀이 이 글은 공자가 시경의 국풍 주남의 첫머리에 있는 관절을 칭찬한 말이다. 관절한 주나라 문왕의 시녀가 지은 시로 문왕이 어진 후비를 얻은 것과 후비 태사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즐거워하되 음란하지 않고 슬퍼하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간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의지와 이성으로 자기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감을 나타낸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자는 이것을 좋아했고 또 칭찬했던 것이다. 21. 애공이 제아에게 토지신에 대해 묻자 제아가 말하기를 하오신은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를 심었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으니 말하자면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룬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끝맺은 일은 가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니라. 풀이. 애공은 사에 심는 나무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왜 목신이 나라마다 다르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나 공자의 제자인 제아의 대답은 너무 엉뚱했다. 상대방이 묻는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딴전을 부린 것이다. 한나라 왕조에서는 소나무, 은나라 사람들은 잔나무,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다고 당시의 사실을 말해놓고, 마침내 대답을 해야 할 곳에서는 밤나무의 율자와, 두려워하다 겁이 나서 떨다의 율자가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해악적인 뜻이 담겨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말 속에는 은근히 당시의 풍습을 비웃는 뜻도 담겨 있다. 그래서 공자는 도덕적인 말로서 제자인 제아의 말을 막았던 것이다. 이룬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끝맺은 일은 윗사람이나 남에게 간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나간 일은 그 허물을 탓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그릇이 작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은 검소한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시는새 소시를 거느렸고 아래 관원들에게는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 할수 있겠소이까.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고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나무를 세워 문을 가리면 관신 역시 나무를 세워 문을 가렸고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우호를 위해서 술잔을 올려놓는 자리를 마련하면 관시 역시 술잔을 올려놓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그 관시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소이까 풀이 인간은 어떤 학식이나 공정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중에는 인격이 높고 덕이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자는 관중의 공적은 높이 평가하였으나 그의 인간 됨됨이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23. 공자께서 노나라의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음악은 알수 있는 것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 소리가 합하여 일어나고 그것이 본가락으로 들어서면 조화를 이루어 거의 하나같이 되고 음곡의 음색이 명료하게 되며 그런 상태로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24의 지방의 국경을 관리하는 관원이 공자를 만나보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군자들이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보지 않는 적이 없었소. 그러자 공자를 따르던 사람이 공자와 만나게 해 주었다. 그가 공자를 만나보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왜 걱정하고 계시오? 천하가 무도해진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은 장차 부자로 하여금 목탁을 삼으실 것이요. 풀이 공자가 벼슬자리를 잃고 의 지방을 지날 때 당시 국경을 지키고 있던 지방 관리가 공자를 만나보고 한 말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공자의 명성을 익히 들어오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공자의 일행을 놓치지 않고 면회를 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끝 구절은 그가 공자를 만나보고 나서 공자의 위인됨에 감탄한 나머지 공자를 따르고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것이다. 25. 공작께서 순임금의 음악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미의 극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선의 극치를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무왕의 음악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미의 극치는 이루었지만 선의 극치는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차리되 공경스럽지 않고, 상에 임하되 슬퍼하지 않으면, 내 이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리오? 제4편, 이인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지러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수 있으리오? 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지 않은 자는 공공한 곳에 오래 처하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도 길게 처하지 못하지만,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3.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니라."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면 악한 것이 없느니라.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와 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빈과 천은 사람들이 증오하는 것이나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어떻게 이름을 이룰 수 있으리요?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니 절박한 때도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위급한 때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까지 진실로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진실로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진 것을 행하는 데 있어 어질지 않은 것을 그 자신의 몸에 더하도록 하지 않는다. 하루를 능히 어진 것에 힘쓸 사람이 있는가? 나는 아직 그렇게 하는데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한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풀이 이 문장은 원문의 글자만으로는 뜻을 완전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앞뒤 문장의 사이에 상당한 비약이 있는 것 같다. 공자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진실로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진실로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은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이다.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질지 않은 자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어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탄식의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한 후에야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된다. 하루를 모두 어진 것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에도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런 다음 아직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허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니 남의 가시를 보면 그 사람의 인을 알수 있느니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도 남루한 옷과 나쁜 음식을 수치로 여기는 자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족하지 못하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이 세상에 적당한 것이 없고 정한 것이 없으며 오직 의를 쫓아서 의와 함께 살아가느니라.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땅을 생각하고, 군자는 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은혜를 생각하느니라. 프리. 군자와 소인은 인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군자는 자신의 수양과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의식주를 생각하기에도 바쁘다. 그리고 군자는 인, 의, 예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쓰나. 소인은 남에게 은혜 받을 것만을 바라고 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군자와 소인의 다른 점이라고 공자는 말했던 것이다.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으니라.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법과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법과 경향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문물과 제도는 무엇에 쓰겠는가.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 설 능력을 근심할 것이며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알려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할 것이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간철되어 있느니라. 증자가 말하기를, 예, 그러하옵니다. 공자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의 제자들이 묻기를, 무슨 말씀이신지요?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입니다. 풀이. 공자는 자신의 도가 한 가지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한 가지 원리란 바로 인의 사상의 바탕을 둔 것인 줄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 증삼은 예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충과서는 자신의 양심에 충실해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을 동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증자는 바로 이충과설한말로서 공자의 인의 사상을 이해했던 것이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욕에 밝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을 보면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을 스스로 살펴야 하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되 허물이 있거든 은근히 간할 것이니 간함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며 수고로워도 원망해서는 안 되느니라.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멀리 나가서 놀지 말 것이며 혹시 먼 곳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릴지어다. 20.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바꾸지 않아야 가히 효자라 할수 있느니라. 21.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연세는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는 것을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연로하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2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이 말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은 몸이 말에 따르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니라. 23.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약하면 잃을 것이 적으니라. 24.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을 더듬더라도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26. 자유가 말하기를, 군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주 가나면 오히려 욕이 되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자주 충고하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제5편. 공야장. 1. 공자께서 공야장은 가히 사이를 삼을만 하다. 비록 그가 검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으나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니라 하시고 그의 딸을 공야장의 아내로 주셨다. 공자께서 남용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림을 받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다 하더라도 형벌이나 처형을 면할 사람이니라 하시고 그 형의 딸을 남용의 아내로 주셨다. 풀이 이 글은 공자가 사윗감을 고를 때한 말이다. 공자의 제자 공야장은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비록 그가 감금되어 있는 몸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남이야 그를 어떻게 보든 간에 공자는 공야장의 댐댐이를 믿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은 공자가 형의 사윗감을 고를 때의 일이다. 남용 역시 공자의 제자였으므로 공자는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남용의 성격이나 과묵한 태도 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남용을 형의 사이감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나라의 바른도가 행해져서 올바른 정치가 베풀어진다면 남용은 반드시 등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나라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언행과 신중한 태도는 능이 형벌이나 처형을 면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2. 공자께서 자천에 대해 이르시기를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군자로다. 만약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찌 이러한 덕을 취할 수 있었으리요? 3. 자공이 묻기를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니라. 자공이 묻기를 어떠한 그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련이니라. 풀이 호련은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옥으로 만든 그릇이다. 공자는 자공의 인품과 덕성을 생각하여 종묘의 제사에 쓰이는 보배롭고 빛나는 그릇과 같다고 말했던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옹은 어질기는 하나 말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남을 상대로 말로만 넘길 것 같으면, 오히려 자주 남의 미움만 사는 것이니, 그가 어진지는 알수 없으나 그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5. 공자께서 칠조개에게 벼슬을 하라고 하시자, 칠조개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감당해 내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작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 6.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하여지지 않아서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가게 된다면 나를 따를 사람은 유 뿐일 게다. 자루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용맹을 좋아하는 것은 나에 못지 않으나 재능은 취할 바가 없느니라. 프리. 공자가 태어날 무렵의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의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다. 각 나라의 임금은 서로 남의 나라를 침범하여 세력을 넓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흐트러졌고 예의와 도덕도 물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나라의 정세를 한탄했던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구나. 나는 이런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가고 싶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를 따를 사람은 유우뿐일 것이다. 자루는 그런 공자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스승인 공자가 유독 자기만을 생각해주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는 자로의 그런 태도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덧붙였던 것이다. 자로의 용기는 나에 못지 않으나 나의 참뜻을 이해하는 재능은 없구나. 7. 맹무백이 묻기를 자로는 어진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모르겠노라. 맹무백이 다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천승의 나라에 한 부를 맡아서 능히 다스려 나갈 만하나 그의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 천집이 있는 고을과 경대부 집에 가신 일은 맡아서 할 만하지만 그의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적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작께서 대답하시기를 적은 예복을 갖추고 조종해서 빈객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논할 만하지만. 그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8. 공자께서 자공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회와 비교하면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감히 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교가 안 되느니라. 나도 내가 회와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9. 제어가 낮잠을 잘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수 없으며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 손질을 할수 없으니 너에게 무슨 말로 꾸지들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전에는 내가 사람을 볼때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 나는 사람을 볼때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실까지 살피게 되었으니 재여 때문에 고치게 되었노라. 프리. 제아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전에 그는 능란하고 교묘한 말솜씨로 여러 사람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적이 있었다. 공자는 제아의 나태한 정신과 게으른 습관에 대해 책망을 하고 사람을 보는 데 있어 그 사람의 말만 믿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그 사람의 행실을 살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정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늘 어찌 그를 강한 사람이라 하리요. 11. 자공이 말하기를 남이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작께서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아직 그런 경지에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12.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장은 가히 얻어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의 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과 하늘의 도리는 가히 얻어들을 수 없습니다. 13. 자로는 교훈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면 오직 새로운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14.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를 어찌 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매우 영민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이므로 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프리.여기에서 자공이 공문자를 좋지 않게 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공문자는 생전에 태숙질에게 그의 아내와 이혼하게 하고 자기의 딸을 그의 후초로 삼게 한 적이 있었다. 그후 태숙질이 전처의 동생과 간통하였으므로 공문자가 노하여 태숙질을 치려고 하자 그는 송나라로 달아나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공문자는 자기의 딸을 태숙질의 아오에게 후처로 주었던 것이다. 그런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 문이라는 시호를 주었으므로 자공이 이상히 여겨 공자에게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그 일은 상관하지 않고 다만 공문자가 생전에 학문을 좋아했던 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다. 15. 공자께서 자산을 평하시기를 군자의 네 가지 도리를 지니고 있었으니 그 행실에 있어서는 공손하고 그 윗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경하고 그 백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우며 그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의로우니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평중은 사람과 잘 사귀었느니라. 오래도록 변함없이 공경하였느니라."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중은 큰 거북을 감추고 기둥머리에 모진 곳에다 산의 형상을 조각하고, 대들보 위에 짧은 기둥에는 무늬를 그려서 기룡화복을 빌고자 하니, 어찌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리오 18. 자장이 묻기를 자문은 세번 벼슬을 하여 영윤이 되었으되 기쁜 빛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세번 쫓겨났으되 성난 빛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맡았던 영윤의 업무를 새로운 영윤에게 인계하였는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의로다. 자장이 묻기를 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노라. 어찌 인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자장이 또 묻기를 최자가 제 나라의 임금을 살해하자 진문자는 가지고 있던 말 십승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와 같다고 하고 또그 나라를 떠났으며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와 같다고 하고 떠나갔으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다. 그러자 자장이 또 묻기를 어질다고 할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노라 어찌 어질다고 할수 있겠느냐 19 개문자는 세번 생각해 본 후에야 비로소 행동에 옮겼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 번이면 가하니라 20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는 나라의 도가 행하여졌을 때는 지혜로웠고,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리석었다. 그의 지혜로움은 가히 미칠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은 가히 미칠 수 없느니라. 풀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영무자는 위나라 문공과 성공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가 문공을 섬길 때에는 나라의 정치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어진 신하가 많았으며 영무자가 가장 지혜로운 신하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러나 성공 때는 나라의 정치가 차츰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약삭빠른 신하들은 전부 물러나 피하였다. 그러나 영무자만은 어리석을 만큼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불의를 행하는 무리들과 맞섰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는 마침내 성공을 구해냈고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있었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굳게 싸워온 영무자의 마음에는 굳센 의지와 변함없는 끈기,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는 크나큰 충절이 깃들여 있었다. 그래서 공자는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21. 공작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야겠노라, 돌아가야겠노라. 나의 고향에 있는 제자들은 뜻은 크나 그 하는 일이 면밀하지 못하여, 문체는 찬란하지만 재단하는 바를 모르느니라. 프리. 이 구절은 공자가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진나라에 가있을 때 고국인 노나라로 되돌아올 마음이 생겨서 한 말이다. 당신은 각 나라의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고, 나라 사이의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공자의 훌륭한 사상과 학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큰 뜻을 펴려던 공자가 벼슬을 얻지 못하자 현실을 원망하기보다는 고향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그들의 높은 이상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키워주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와 숙제는 남의 지나간 악함을 마음에 두지 않는지라 원망하는 이가 드물었느니라. 프리, 백이와 숙제는 고죽이란 나라의 왕자였는데 부왕이 돌아가시자 서로 왕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주나라로 갔다. 그후 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쳐서 천자가 되자 백이와 숙제는 새로운 나라인 주의 국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끝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보다 500여 년 전의 일로 그두 사람은 절개가 있고 청렴한 인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반면 그런 두 사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들이 악을 미워한 것은 소심했기 때문이며, 수양산에 몸을 숨겨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은 것은 세상을 넓게 보는 아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말이었다. 그래서 공자도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평을 했던 것이다. 그들 두 사람이 악을 미워한 것은 자기들에게 미칠 화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해서 선하지 않은 것을 미워했을 뿐이며, 그러기에 그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식초를 빌리건을 그 이웃에 가서 빌려 주었으니 풀이 미생고는 그 당시에 마음이 곧고 정직하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그를 별로 곧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미생고의 집으로 와서 식초를 빌려 달라고 하자 그때 마침 그의 집에는 식초가 떨어졌으므로 이웃에까지 가서 구해다 주었다. 미생고의 행위는 거기서 끝났다고 하나, 공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캐었던 것이다. 즉, 미생고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가면서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생고는 남에게 좋은 이름을 듣기 좋아하는 공명심이 강한 위선자란 말인가? 여기에 쓰여 있는 글만으로는 미생고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다. 단지 하나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교묘히 꾸며대고 안색을 수시로 변하여 남을 지나치게 공경하는 것을 자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역시 부끄럽게 여긴다. 원망을 가슴속에 숨기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자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부끄럽게 여기노라. 25. 안연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기 너희들의 뜻을 말해 보지 않겠느냐. 자로가 말하기를 탈 만한 수레와 말 그리고 가벼운 토롯 등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그것들을 못 쓰게 된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안연이 말하기를 선함을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는 것을 원하나이다.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늙은이에게는 편안하게 하고, 친구에게는 믿게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따르게 하여야 하느니라. 26.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하도다. 나는 아직까지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27.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집이 사는 고울일지라도 반드시 나와 같은 충과 신이 있는 사람은 있겠으나 나와 같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제 6편, 옹야. 1.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은 능이 정사를 맡아 백성들을 다스릴 만하다. 옹이 노나라 사람 자상백자는 어떠냐고 묻자 공작께서 대답하시기를, 가하다, 소탈하니라. 옹이 또 묻기를 거하는 것에는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데에는 소탈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역시 가능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거처하는 것도 소탈하고 행하는 것도 소탈하다면 너무 소탈한 것이 아니오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의 말이 그럴듯하구나. 2.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서 누가 학문을 좋아하나이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내가 있어 학문을 좋아하고 노여움을 오래 지니지 아니하며 허물되는 일을 두번 하지 않았으나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일찍 죽은지라 그가 떠나간 지금에 와서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3. 자화가 공자의 심부름으로 제나라에 가게 되어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보내줄 것을 청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섯 말넉 대를 보내주어라. 염자가 더 주기를 요청하자 열여섯 마를 보내주어라.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거늘 염자는 곡식 여든섬을 보내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이 제나라에 갈 적에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터옷을 입었다고 들었다. 군자는 공공한 사람은 도와주되 부한이는 더하여 주지 않느니라. 풀이 공자는 제나라에 자화를 사신으로 보냈다. 자화가 제 나라로 갈때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보내주기를 청했다. 그러자 공자는 여섯 말 넉대를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염자는 그것이 적다고 더 보내주기를 청했다. 공자는 열 여섯 말을 보내라고 했다. 염자는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여 첫번 대답에 백 배가 넘는 80섬을 보내주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공자가 그 일을 알았고 자화가 제 나라로 갈때 좋은 말과 좋은 옷을 입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공궁에서 다급한 사람은 도와주되 여유가 있는 자에게는 더보태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염자를 일깨워 주었다. 원사가 가신이 되자 곡식 구백성을 주시거늘 그것을 사양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 너의 이웃과 향당에 나누어 주어라. 프리. 공자는 한때 노나라에서 사고란 벼슬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제자 원사를 읍제로 삼았고 곡식 9 0 0섬을 내려주었다. 원사는 너무나 많은 곡식이라 받기를 사양했다. 그러자 공자는 곡식이 남거든 이웃이나 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곡식을 받으라고 권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공공함을 도와주고 부에는 더 보태주지 않아야 한다고 한 공자의 말이 단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부유한 자와의 어머니에게는 몇십 섬의 곡식을 더 보내어 준 것도 몹시 언짢아 하였으나, 원사에게는 900 섬의 곡식도 아낌없이 내려주었고, 또 사양하는 원사에게 고을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가르치며 받기를 권했던 것이다. 4. 공자께서 중궁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얼룩소의 새끼가 털이 붉고 뿔이 바르니 사람들이 비록 재물로 쓰지 않으려 하나 산천의 신이 이것을 버리려 하겠느냐. 풀이 이 구절은 공자가 중궁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어미는 얼룩소이나 그 새끼는 얼룩소가 아니며 뿔도 바르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아비는 천하고 행실이 부정하나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새끼를 제사의 희생물로 쓰지 않으려 하나, 산천의 신은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함은 아무리 천박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만 똑똑하고 덕이 있으면 마땅히 세상에 쓰이게 된다는 뜻이다. 즉, 공자의 이런 말은 사람을 볼때그 집안의 가문이나 세력을 보기보다는 우선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그 마음이 석 달이 지나도 어진 것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제자들은 겨우 하루나 한달 동안 어진 것에 이를 뿐이니라. 6. 개강자가 묻기를 자로 중유는 가히 정사를 맡아볼만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묻기를 자공 사는 가히 정사를 맡아볼만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는 모든 일에 통달해 있으니 정사를 맡아 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염유 군은 정사를 맡아 볼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은 재능이 있으니 정사를 맡아 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7. 계시가 민자건을 비고을에 읍장을 시키려 하자 민자건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만약 또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문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풀이 당시 노나라의 대부 계시는 나라의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 심지어 공자와 같은 성인도 그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공자의 제자이며 덕행이 높기로 이름난 민자건이 계시의 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했다. 그래서 민자건은 두번 다시 자기에게 그런 청탁을 한다면 문, 즉 제나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문은 노나라의 북쪽에 있으며 제나라의 남쪽 경내를 흐르는 강이름이다. 8. 배구가 병이 나자 공작께서 문병을 가셔서 스스로 창문을 통하여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없구나. 천명이다.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프리. 당시 중국에서는 문병을 하는데 상당한 예법이 뒤따랐다. 환자의 집에 문병을 가면 환자는 북쪽 창문 아래에 누워서 문병원 사람을 맞았다. 그러므로 문병원 사람은 자연 북쪽을 향하여 환자를 대하게 되는데 이것을 북면이라 하였다. 그러나 임금에게만은 정반대로 남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하였다. 공자가 배구의 문병을 가자 임금의 예우로 남면으로 대했으므로 공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쪽 창문 아래에 누워있는 배구의 손을 잡았던 것이다. 그때 배구가 걸렸던 병은 도저히 회복되기 힘든 병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공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낭망하면서 한탄한 것이다.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도다 회여. 한소쿠리의 밥과 한표 주박의 물로 누추한 곳에 거처하며 산다면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거늘 회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어질도다 회여. 10. 영구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가 싫은 것은 아니나 힘이 미치지 못한 아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미치지 못한 자는 중도에서 패하기 쉬우나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느니라. 11. 공자께서 자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군자의 선비가 되고 소인의 선비는 되지 말아라. 12.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자유가 말하기를 담대 멸명이란 자가 있사온데 그는 행함에 있어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사가 아니면 제 방에 들어오지 않나이다. 13.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지반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패하여 달아날 때는 뒤에서 적을 막았지만 성문에 이르러서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일부러 뒤에 처진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았구나 하고 말했느니라. 풀이 맹지반은 노나라의 애공 때 대부벼스를 지낸 사람이다. 그 당시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하여 두 나라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 결과 노나라가 패하여 불리한 형세에 처했다. 맹지반은 한 나라의 대신이니만큼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후퇴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면 장수들도 앞장서서 도망치곤 했다. 그러나 맹지반은 도망가는 부하 군사들을 추격하는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뒤늦게 쫓아와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도 타고 있던 말을 탓하며 결코 자신의 공적을 앞세우지 않았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축타의 말재가는 없고 송조의 미모만 있다면 지금의 세상에서 난을 면하기는 어려우니라. 풀이 이 구절은 공자가 당시 나라의 기울어짐을 한탄하여 한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 속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좇을 뿐이다. 15.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감히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있으리요마는 세상 사람들은 왜이 돌을 경유하지 않으려 한단 말인가. 16.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이 문식을 이기면 야인이요. 문식이 실질을 이기면 사인이며, 문식과 실질이 함께 빛나면 바로 군자인이라. 풀이 여기에서 질이라 함은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말하고, 문이라 하면 실속 없이 거중만 꾸민 문식을 뜻한다. 공자는 이 자연성과 문식의 정도, 배열, 조화 등에 의하여 인간을 평가해 본 것이다. 자연성이 너무 지나치면 야만으로 흐르기 쉽고, 야만으로 흐르게 되면 예나 법. 그리고 도를 무시하게 된다. 문식은 인간의 문화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연성이 아닌 인공적인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교가 따르고 형식이 따른다. 그러므로 인간 본연의 순박함이 파괴되고 타성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비나 관료처럼 말만 앞세우는 생활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성의 본체인 질과 문화성의 본체인 문은 어느 한쪽이 더 성하면 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잃게 된다. 문과 질은 적당히 섞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질과 문이 적당히 섞여서 일체가 된채 빛을 내는 것이 바로 군자가 가는 길이라고 했던 것이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삶은 원래 정직한 것이니라. 정직하지 않아도 살아있음은 요행으로 면하는 것이니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같이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같이 못하느니라.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인 이상은 가히 높은 도를 말해 주어도 괜찮으나, 중인 이하는 가히 높은 도를 말할 것이 못 되느니라. 프리. 여기에서 공자가 구분한 상중하의 세 구분은 단순히 지적인 구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도덕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함께 구분한 것이다. 이는 그의 철학적 이론이나 원리가 그렇게 심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철학적 이론이나 도덕적인 말은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밝은 정신과 고요한 마음이 없다면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없다. 고장 몇 마디 말이나 몇 구절의 글자 자체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고 만다. 그래서 공자는 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등급을 지어 구분했던 것이다. 20.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뜻하는 바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되느니라.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가히 어질다고 할수 있느니라. 풀이 여기에서 귀신이라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옛 제도나 고인의 학문을 뜻한다. 귀신을 공경하고 받들되 가까이에서 범하지 말아야 함은 옛 문물제도와 고인의 학문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외람되게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번지가 다시 인에 대하여 묻자 어려움을 먼저 겪고 난 다음 무엇을 얻으려고 해야 인자라고 말했다. 여기서 어려움이라 함은 개척하는 노력에 뒤따르는 난간을 뜻한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나 어진 사람은 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사느니라.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를 것이요.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에 이를 것이니라. 풀이. 강태공이 제나라를 다스릴 때는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하고 지혜로운 인물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연 제나라의 백성들은 각종 경수를 좋아하고 공명을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장과 허위도 생겨났다. 그래서 황공 때는 관중을 등용하여 패도 정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차츰 신리도 함께 추구하는 풍토가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무왕이 주공 희단을 국부에 봉하였을 때 희단이 가지 않고 그의 아들 희금이 봉지에 간 것이 바로 노나라이다.그리고 노나라는 주나라의 제도를 잘 보존하면서 제나라 정치에 병폐가 되고 있는 공명을 쫓는 허위와 신리의 지우침을 버리고 예의와 신의를 중히 여기는 정치를 했다.그래서 공자는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가 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노나라가 다소 국력이 세약한 점도 없지는 않으나 옛 주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하고 또 예의를 중히 여기는 미풍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대 성황의 정치를 재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3.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니 모난 그릇이라 할수 있겠는가? 풀이 모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다는 하 것은 이름과 실제가 다름을 뜻한다. 그리고 모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는데 어찌 모난 그릇이라 할수 있느냐 하는 말은 이름과 실제가 다른데 어찌 실물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곧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못하거나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못하면서 어찌 임금이나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24. 제아가 묻기를 어진 사람은 비록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는 거짓고함을 듣고도 그 말을 따라야 하나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러하겠느냐. 군자는 가게 할 수는 있지만 빠지게는 할수 없으며 이치에 맞는 말로 속일 수 있을지언정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속일 수는 없느니라. 풀이. 제안은 때로 엉뚱한 질문으로 공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질문도 그런 예라 할수 있다. 어진 사람이 거짓 고함을 듣더라도 그대로 따라 행해야만 하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는 아주 급박한 경우라면, 라고 제아가 질문했다. 이에 공자는 군자의 행동을 예로 들어 대답했다. 군자를 속일 수 있는 범위는 이치에 맞는 한도까지이다. 만약 그 정도를 넘어서서 허무맹랑하다면 더 이상 군자를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제아가 질문한 어진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공자의 대답에서의 군자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의 질문이 그릇됐음을 알수 있다. 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예로 들어 공자에게 인간의 도를 물었다. 거기에 대해 공자는 인간의 도를 지켜나가는 군자를 예로 들어 대답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 아무리 말솜씨가 있는 제아라도 다른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을 것이다.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널리 학문을 배우고 예로서 단속하면 역시 도에서 어긋나지 않느니라. 26.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보시니 자로가 기뻐하지 않음에 공자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면 하늘의 벌을 받으리라. 하늘의 벌을 받으리라. 2이 남자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으로 음란한 사람이었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남자가 면회를 청해 왔으므로 부득이하게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자 제자인 자로는 공자가 음란한 사람을 만난 데 대해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그래서 공자는 절대 예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았노라고 하며 만약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하늘의 벌을 받겠노라고 거듭 맹세했던 것이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의 덕을 행함이 덕의 극치이다. 그런데도 이를 행하는 백성이 적어진 지 오래이니라. 28. 자공이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능히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질다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어질다고만 하겠는가? 반드시 성인이니라. 요승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셨을 것이니라.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해주느니라. 가까운 것을 취해 남에게 비유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의 올바른 방향이라 이룰 수 있느니라. 제7편. 수리.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것을 서술하되 새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함을 나는 그윽히 노팽에게 비교해 보노라.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묵묵히 기억하며 배움에 있어 싫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그 밖에 또 무엇이 나에게 있단 말이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이 닦아지지 않는 것과 학문이 익혀지지 않는 것과, 의를 들어도 능이 옮기지 못하는 것과, 선하지 않음을 능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근심이니라. 4. 공자께서 한가하게 계실 때에는 마음을 턱 놓으신 것 같았고, 기색이 즐거우신 것처럼 온화하셨다.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하다 나의 노쇠하며, 오래구나. 내 다시 주공을 꿈에서 뵙지 못한 것이 풀이. 공자가 자신의 늙음을 한탄한 글이다. 주공은 공자가 늘 사모하고 존경하던 인물이다. 공자는 젊었을 때에는 꿈의 주공을 자주 볼수 있었으나 늙어 쇠약해짐에 따라 그렇지 못하자 한탄한 것이다. 즉 몸이 늙어감과 함께 젊었을 때의 구도심에 불타는 마음도 점점 기력을 잃어간다는 뜻이다.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어진 것에 의지하고 예의에 논일지라.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말린 고기 두릅 이상의 예를 행한 사람이면 나는 아직까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8. 프 옛날 중국에서는 남의 제자가 되기를 청할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의 예물은 한 나라의 군주는 보석, 대부 정도의 신분이면 양, 선비의 신분이면 꽁, 보통 서민은 거위, 그리고 상공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닭 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 포육 몇 속이라면 그리 큰 예물은 아니었다. 이것으로 볼때 그가 사람을 보는 것과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소탈하고 사욕이 없었는지를 알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부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도를 널리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도 알수 있다. 8.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몰라서 분해하지 않으면 일으켜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기퉁이를 일러도 나머지 세기퉁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니라. 풀이. 이 말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열이 그리고 탐구심의 정도를 나타낸 말이다. 9. 공자께서는 상사가 있는 사람 곁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배불리 드신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고고하신 날에는 종일토록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 10. 공자께서 안연에게 말씀하시기를 "등용되면 나아가 행동하고 버려지면 물러나서 들어앉는다"고 한 말은 오직 나와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이니라. 자루가 묻기를 만약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더불어 하시겠나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덤비고 맨발로 강을 건너려 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무모한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니라. 반드시 어려운 일에 임하여서는 두려워하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니라.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을 구해서 옳은 일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역시 하겠노라. 그러나 그것을 구함이 옳지 않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에 따르겠노라. 풀이. 불을 구해서 옳은 일이라면 즉 불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하는 일이 의롭고 옳은 일이라면 천한 일을 하더라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부를 구하는 일이 의롭지 않고 부정한 일이라면 설사 억만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의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12 공작께서 조심하시는 것은 재계와 전쟁과 질병이었다. 풀이 재계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신을 받드는 것을 말한다. 13 공자께서 제 나라에 계실 때 순임금의 풍악을 들으시고 3개월간 음식의 맛을 모르셨는데 말씀하시기를 풍류를 함에 있어서 내 미처 이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풀이 제나라의 순임금의 소악이 전해진 것은 순임금의 자손인 진경중이란 자가 제 나라로 옮기면서 부터라고 한다. 공자가 제 나라에 갔을 때 소악을 들었는데 그뒤 공자는 3개월간이나 음식의 맛을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알수 있겠다. 이로 본다면 공자의 예술에 대한 취미와 조예 그리고 열성 등을 짐작할 수 있다. 14. 여유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위나라의 임금을 도우시겠는가? 자공이 말하기를 글쎄 내가 여쭈어보겠네. 공자의 초소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백기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옛 현인인이라. 그들은 원망하였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어진 것을 추구하여 어진 것을 얻었는데 무엇을 원망하였겠느냐? 자공이 밖으로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돕지 않을 것일세. 풀이. 여기서 위나라 임금은 출공 첩을 말한다. 첩은 공자 교회의 아들이다. 계회는 영공의 부인 남자가 매우 음란하기 때문에 죽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진나라로 쫓겨갔다. 그래서 영공은 공자 영을 태자로 세우려 했으나 영이 이를 거절했다. 그후 영공이 죽자 계회의 아들 첩이 위공의 자리를 계승하였는데 그가 바로 출공이다. 그러나 이때 진나라에서는 계회를 위나라의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그러자 출공 첩은 군사를 보내어 이를 막으려 했다. 결국 부자가 서로 싸우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시 여유는 위나라의 벼슬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자의 싸움에 대해 옳고 그름을 공자에게 묻고 싶었으나 차마 묻지 못하고 자공을 통하여 물은 것이다. 아들로서 아비와 싸우고 있는 위나라 임금을 선생님께서는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하실까? 그러자 자공이 글쎄. 내가 선생님께 여쭤보겠네 하고 공자의 처소로 들어가서 백기와 숙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자공이 백기와 숙제에 관해서 물은 것은 그들 두 사람은 지금의 계회와 출공첩 부자와 같이 싸움을 벌이지 않고 서로 왕위를 양보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그두 사람은 옛 현인이시다 라고 했다. 자공은 이 대답에서 벌써 모든 뜻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참 뜻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재차 물었다. 그들 형제는 서로 왕위를 양보한 것에 대하여 남몰래 후회와 원망을 하였겠습니까? 어진 것을 추구하여 어진 것을 얻은 사람들인데 무슨 원망이 있었겠느냐. 이렇듯 직설적이고 강경하게 나오는 공자의 대답에 자공은 무어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위나라 임금을 돕는 것에 찬성을 안 하실 것이네 라고 말했던 것이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있어 뜬구름과 같으니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기간을 더 주어서 역경을 배우게 한다면 세상일에 큰 허물이 없어질 것이련만. 17. 공자께서 늘 하신 말씀은 시경, 서경, 그리고 예를 지키는 것 등이었다. 18. 석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 물었으나 자로가 대답하지 않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그의 위인됨에 분발하여 식음을 전폐하며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서 늙음이 닥쳐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풀이 석공이 자로에게 공자의 인물됨을 물었으나 자로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와 같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음인가? 아니라면 자로로서는 공자의 덕망과 군자다운 모습. 그리고 인자함을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공작께서는 그 말을 듣고 너는 왜 나의 사람 됨은 워낙 학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분발하여 고심하게 되면 며칠씩 밥 먹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알아낸 후에는 기뻐한 나머지 가난하고 천한 것에서 오는 여러 근심과 걱정은 물론 심지어 자신이 늙어가는 것조차 잊어버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공자가 한 말의 뜻은 석권같이 부귀에 골몰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학문과 도의 뜻을 두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학문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재빨리 구하는 사람이니라. 20. 공자께서는 괴이한 일, 힘쓰는 일, 난동 부리는 일, 그리고 귀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21.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느니라. 그 착한 사람을 가려서 따를 것이고, 그 착하지 않은 사람은 고칠지니라." 2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리셨는데 환태가 나를 어찌하리오." 풀이 공자가 말년에 송나라에 이르러 어떤 큰 나무 밑에서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는데 송나라의 사마환태가 병사를 시켜서 나무를 뽑아 공자를 압사시키려고 했다. 그때 제자들은 빨리 그곳을 피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공자가 임명은 제천인데 환태 따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숨김이 없노라. 나는 행함에 있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나이니라. 24. 공자께서 네 가지를 가르치시니 문과 행과 충과 신인이라. 풀리 공자가 시경, 서경, 육례의 문, 행위, 충심 그리고 믿음의 중점을 두어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 실천, 성심, 신의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25.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거늘 군자다운 자라도 만나본다면 만족하리라.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도 만나본다면 만족하리라. 없으면서 있는 채 하고, 공허하면서 충만한 채 하고, 가난하면서 부유한 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향이니, 변함없는 마음을 지니기도 어려우니라. 26. 공자께서는 낚시는 하셨으나, 그물로 고기를 잡지는 않으셨으며, 주살로 자는 새를 쏘지 않으셨다. 프리. 공자는 낚싯대를 써서 고기를 한 마리씩 낚아 올리기는 했으나, 그물을 쳐서 마구 잡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또 자는 새를 주살로 쏘지는 않았다고 했다. 주살은 화살에 실을 메어단 것으로 새를 잡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즉이 말은 비겁하고 야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통한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알지도 못하고 창작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없노라. 많이 들어서 착한 것을 가려서 따르고 많이 보아서 기억해 두는 것이 아는 것의 다음이니라. 풀이 완전히 알지 못하고는 무슨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무엇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직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반드시 옛날의 학문이나 그 원리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엄격히 따진다면 창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창작도 옛것 즉 존재하고 있는 무엇을 필요에 따라 한층 낫고 편리하게 발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방의 연장이라거나 모방의 승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것을 택하여 따라야 하고 또 많이 보고 들어야 하며 그것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안다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다음 가는 것이 된다. 28호양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가 어려운지라 한 동자가 공자를 만나 배러오자 제자들이 몹시 망설였다.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올 때는 같이 하여주고 그가 물러갈 때는 같이 하여주지 않는 것이다.어찌하여 그리도 심하게 구느냐.사람이 그 몸을 깨끗하게 하여 나오면 그 깨끗함과 함께 하는 것이니 그 지나간 더러움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풀이 호양은 옛날에 풍기가 물란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지방의 사람들은 예와 도덕에 관해서는 아예 듣는 것조차 꺼려했으며 또 그들에게 선을 말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그 호양 지방의 어린 아이가 공자를 찾아와 만나 뵙기를 청했다. 공자의 제자들은 그를 몹시 의심하며 공자가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자 공자가 호양의 풍속이 비록 나쁘기는 하지만 동자가 마음을 깨끗이 하여 면회를 청해온 것이 아니냐. 오는 자는 함께하여 주고 가는 자는 함께하여 주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건을 너희들은 너무 심하게 굴지 말아라. 사람이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면 이미 지나간 잘못은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러니 깨끗한 자와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말했던 것이다.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자하고자 하면 곧 인자함에 이르는 것이니라. 30. 진나라의 사폐벼슬을 하는 사람이 소공이 예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아십니다. 공자께서 물러나시니 무마기에게 읍의 예를 취하며 말하기를 나는 군자는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자께서도 역시 치우치시는 겁니까? 임금이 오나라에서 아내를 맞아왔으니 동성이 되는데도 오맹자라고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금이 예를 아신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소이까? 무마기가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진실로 가오가 있으면 남이 반드시 알려주나니." 풀이 공자는 진나라에 두번간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진나라의 법을 다루는 사법관 중에 한 사람과 주고받은 말이다. 먼저 사법관이 노나라의 군주이신 소공께서는 예를 잘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공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예, 그분께서는 예를 잘 아십니다. 공자가 물러간 후 사법관이 공자의 제자 무마기에게 읍의 예를 취하며 다시 물었다. 군자는 절대 치우쳐서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자께서는 치우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노나라의 군주께서는 오나라의 장가를 드셨으니 같은 성씨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들인 아내를 오맹자라 하여 짐지 송나라의 여자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임금이 예를 안다면 누군들 예를 모르겠습니까? 사법관의 말은 사실이었다. 노나라 군주 소공은 오나라의 장가를 들었고 아내로 맞이한 오나라 사람을 송나라 여인처럼 보이기 위해 오맹자라 부르고 있었다. 노나라와 오나라의 왕가는 희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맹이라 불러야 했다. 무마기는 이 말을 공자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다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가실이 있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이 하고 말했을 뿐이다. 공자로서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 예의의 어긋남으로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연 또다시 임금을 거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잘못만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것이다. 참으로 군자다운 태도라고 할수 있다. 31. 공작께서 남과 함께 노래를 부를 적에 그 사람의 노래가 좋으면 반드시 반복하여 부르게 하고 나서 화답하셨다. 3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못 미침이 없겠지만 군자의 도를 몸소 실천함에 있어서는 내 아직 어둠이 없느니라. 3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과 인자를 내 어찌 감당하리오 다만 성인과 인자의 도리를 위함에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니라. 공서화가 말하기를 바로 그것만도 제자들은 능히 본받지 못한 아이다. 풀이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공자를 성인이나 인자라고 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성인이나 인자라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다만 내가 그 성인이나 인자의 도리를 좋아하고 위함에는 실증을 내지 않으며 또그 도리를 남에게 가르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니라. 하고 겸손의 말을 했다. 그러자 제자 공서화가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것조차 본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34 공자께서 편찬하시자 자로가 기도드릴 것을 청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자로가 대답하기를 있었습니다. 뇌사에 이르기를 너를 빌기 위하여 천신과 지신에게 기도를 드리노라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 같은 기도를 드린지는 오래이다. 풀이 공자의 병이 위독해지자 자로가 신에게 기도를 드려보라고 권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무당이 기륭을 점치는 일과 병을 낫게하기 위해 연부라는 의식이 무척 성행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는 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미신은 아주 싫어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로가 기도를 드려보라고 권했으므로 공자는 자로에게 그런 전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공자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자로는 뇌사의 구절까지 인용해서 대답했다. 그러나 뇌사에 너를 빌기 위하여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드린다 라고 한 구절은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 신의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기도라면 일생을 통해서 해왔으니 지금에 와서 새삼스레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3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치하면 분수에 넘치게 되고 지나치게 검소하면 고루하여지기 쉽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하여지는 것이 나으리라. 3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마음이 평탄하며 넓고 소인은 항상 걱정이 많으니라. 37. 공자께서는 온화하시되 엄숙하시며 위험이 있으나 지나치게 사납지 않으시며 공손하시면서도 평안하셨다. 제 8편 태백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가히 덕이 지극하다고 이룰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여러 번 천하를 사양하였는데도 백성들은 그의 덕을 칭찬함이 없구나. 풀이 태백은 주나라 태왕의 아들이다. 태왕에겐 태백, 중홍, 계력 등의 세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셋째인 계력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현명했으며 그는 창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태왕은 왕위를 셋째 아들 계력에게 물려주어 다음 대가 창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런 태왕의 마음을 태백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는 마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왕위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오히려 둘째인 중원까지 설득하여 그와 함께 남만지방으로 피하였다. 이렇게 되자 퇴왕은 쉽게 계력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고 계력은 또 아들 창에게 그리고 또 창은 아들 발에게 왕위를 계승시켰다. 창의 아들 발은 바로 은나라의 주왕을 멸망시키고 천자가 된 무왕이다. 이때 태백이나 중홍이 세상의 얼굴을 나타냈다면 왕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태백의 그런 양보를 별로 칭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는 태백은 가히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숨어 있는 덕을 칭찬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했던 것이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번거롭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남이 두렵게 여기고 용기가 있으되 예가 없으면 사회를 어지럽히고 곧대 그 예가 없으면 급박하여 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친척들에게 잘 대하여 주면 백성들 사이에 인이 일어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이 경박하여 지지 않느니라. 3. 증자는 병이 위독해지자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발을 펴고 나의 손을 펴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함이 깊은 목가에 임하여 있는 듯하고 살얼음을 밟는 듯하다. 하여건을 지금에 왔어야 나는 그곳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겠노라, 제자들아. 4. 증자가 병이 나자 맹경자가 문병을 하였더니 증자가 말하기를, 새가 죽음에 임하면 그 울음이 구슬퍼지고 사람이 죽음에 임하면 그 말이 착해지는 것이요. 군자가 도를 실천하는 데에는 기중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 용물을 갖춤에 있어 사납고 교만함을 멀리하고 안색을 바르게 하여 신실하게 하며 말을 함에는 야비하고 도리의 어그러짐을 멀리하여야 하오. 그리고 제사에 변두를 놓는 일을 맡아볼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하오. 풀이 변은 과일이나 육류를 담는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고 두는 나무 그릇이다. 변두란 제사에 쓰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다. 제사에 변두를 놓는 일을 맡아볼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기를 다루는 사소한 일 따위는 그 일을 맡아보는 관리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군자라 함은 공자가 말한 넓은 의미의 뜻이라기보다는 위정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5. 증자가 말하기를 유능하면서 무능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많이 알면서 적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며, 남보기에는 없는 것 같이 하고, 실화대 허하며, 범하대 개교를 쓰지 아니함은 지난 날 나의 친구 하나가 이에 따랐느니라. 풀이 증자가 아내를 두고 한 말이다. 아내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스승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만큼 학식과 덕이 남달리 뛰어났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명이 길지 못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증자는 그를 가리켜 옛 친구라 하였던 것이다. 재능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묻고 학문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물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겸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실수 없이 하려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이 범하여도 개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수단을 써서 남이 나를 괴롭힌다면 누가 감히 참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참아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증자는 아내에게 머리를 숙이고 존경했던 것이다. 6. 증자가 말하기를 14호세의 어린 임금을 의탁함직하고 백리 지역의 국가를 맡길만 하며 나라의 중대한 사변을 당하여도 가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군자다운 사람이니라.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니라. 7.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마음이 꿋꿋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그 소임이 중대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을 베푸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하니 역시 중대하지 아니한가. 죽은 다음에야 끝이 나니 역시 멀지 아니한가.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확립하며 악에서 뜻을 이루니라. 풀이. 이 문장은 학문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시예 악과 결부시켜 말한 것이다. 시라 함은 시경의 시를 뜻한다. 시경의 시는 사람의 본성을 밝힌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칭찬한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을 풍자한 것도 있다.그러므로 그 시를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동하고 인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그리하여 뜻이 생긴 다음에는 공경과 사양의 본체를 밝힌 예를 배워야 한다.그렇게 되면 자연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확립하게 된다.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풍악을 배워야 한다. 악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고 즐겁게 한다. 그래서 악을 즐기면 어지러운 마음이 맑게 정리되고 잡념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올린 인과 덕의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 인격의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다. 9.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이치에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치를 다 이해시킬 수는 없느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함은 난동을 부릴 징조요. 사람이 인이 아님을 지나치게 미워함도 난동을 부릴 징조이니라.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의 재주와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느니라.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동안 학문을 하고서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을 쉽게 얻을 수가 없느니라.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굳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착한 도를 죽음으로 지켜라.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으며 천하의 도가 행하여지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들어가 숨어라. 나라의 도가 행하여지는데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 부끄러운 것이요. 나라의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데 부를 누리고 귀하게 살면 부끄러운 것이니라. 14.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말지니라. 15.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지가 처음으로 악관이란 벼슬을 하였을 때 관저 마지막 장의 음악이 아름답고 성대하게 귀에 가득 찼도다. 풀이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되돌아와서 악의 분야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사지가 처음으로 악간의 벼슬을 하고 있어서 모든 음악을 바르게 정리해 놓았다. 공자는 그때들은 관저의 마지막 장이 무척 감회가 깊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사지가 처음으로 악간 벼슬을 했을 때 관저의 마지막 장은 무척 아름답고 성대하였도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커서 진취의 기상이 있되 곧지 아니하고 무지한 것 같으나 근우함이 없으며 재주가 없으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 높도다. 순과 운은 천하를 가지고서도 그것에 대해 조차 집착하지 않았으니. 풀이, 순은 요의 뒤를 이어서 천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조금도 방탕함이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 아니라 널리 인재를 등용하였고 천자의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인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우에게 물려주었다. 순의 뒤를 이은 우는 천자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거친 음식을 가리지 않았고 궁실도 호화롭게 치장하지 않았으며 오직 국사를 돌보는 데에만 전심전력하였다. 공자는 그런 순과 우에 대해 칭송하였다. 19.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요 임금이여. 높고 높아라.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요의 덕은 이에 비할만 하니. 넓고 넓어라. 백성은 요의 덕이 너무나 커서 이름을 짓지 못하니. 위대하여라. 그가 이룬 공적이여. 빛나도다. 그가 이룩한 문하여. 20. 순은 다섯 사람의 신하가 있어 나라를 다스렸다. 무왕이 말하기를 나는 열 사람의 신하가 있어 나라를 다스렸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다 하더니 과연 그렇지 않은가? 요와 순의 교체기에 이만한 인재로 태평성세를 이루었다 하나 무왕의 신하 중에는 부인이 들어 있으니 실은 아홉 사람뿐이었다. 주나라는 천하의 3분의 1을 가지고도 은나라에 복종하였으니 주나라의 덕이야말로 지극한 덕이라 할 것이로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에 대하여서는 내 비판할 것이 없도다. 자신은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귀신에게는 풍부한 재물을 바쳤고, 평소의 의복은 거친 것을 입었으나 제사의 제복은 아름답게 하였고, 거처하는 궁실은 낮게 지어 살면서, 보와 도랑을 내는 데는 전력을 다하였으니, 우에 대하여서는 나로서는 비판할 바가 없도다. 풀이 자신은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귀신에게 풍성한 제사를 지냈다함은 백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나라와 농사를 위해서 국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이 제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백성을 위하는 정도를 짐작했다. 거처하는 궁실은 낮게 지어 살면서 도랑을 파는 데에는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검소하게 살면서 관계사업에 힘썼음을 말한다. 우왕뿐만 아니라 옛날에 정치를 잘하는 임금이라면 대부분이 관계사업에 힘쓰고 산을 잘 보호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덕정이었다. 그러나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중국 전체가 매우 혼란했던 전국 시대로 각 나라마다 전쟁 준비에 급급했던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옛 우의 선정을 더욱 아쉬워했는지도 모른다. 제9편 자한 1. 공자께서는 이익과 운명과 인에 관해서는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다. 풀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를 해하기 쉬운 것이고, 운명이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단히 정의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는 그 뜻이 너무나 넓고 커서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는 이익과 운명과 인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다랑당이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공자여. 박학하여 드러난 이름이 없으니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택할까? 술의 몰기를 택할까, 활쏘기를 택할까? 나는 술의 몰기를 택하리라. 풀이 다랑의 어떤 사람이 공자를 가리켜 그의 학문은 너무나 위대하여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칭찬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제자들 앞에서 다랑의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특출한 기회가 없다고 하였는데. 나는 무엇을 택하여야 좋겠는가? 술에 몰기, 활쏘기, 나는 술에 몰기를 택하겠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물론 이 대답은 앞에 사람의 말한 바와 뜻이 같지 않은 엉뚱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다랑사람이 한 말은 분명히 공자의 학문을 칭찬한 말이다. 그러나 공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헐뜯는 말로 해석하여 대답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상대방의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단 말인가? 그럴리는 없다. 공자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실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이 예의이나, 오늘날 명주실관을 쓰는 것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니, 나는 무리를 따르리라. 당 아래서 절을 하는 것이 예의인데 오늘날 당 위에서 절을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비록 무리를 어긴다 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을 따르리라. 풀이 삼실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은 옛날부터 예로 전하여 내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인지라 지금의 사람들은 명주실로 만든 관을 쓴다. 그것은 고래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니, 일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좋겠다는 뜻이다.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할 때에는 당 아래에서 하는 것이 고래이나, 지금의 사람들은 당 위에 올라가서 절을 한다.이것은 고래에 어긋나는 일일 뿐더러 교만한 일이다.그래서 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고래를 따르겠다.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예라도 뜻이 있어 바꾼다면, 공자는 그 뜻을 좇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것을 바꿨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자는 옛것을 따르겠다고 한 말이다.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는 말이 바로 공자의 이 말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 따름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4. 공자께서 네 가지를 절대 안 하셨다. 사사로운 뜻을 가지는 일이 없고, 꼭 하겠다고 장담하시는 일이 없고, 고집하는 일이 없고, 나만을 생각하는 일이 없으셨다. 5. 공작께서 광지방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여 말씀하시기를, 문항은 이미 가셨으나 그의 문이 여기에 남아있지 않느냐? 하늘이 이 문을 버리려 하였다면, 뒤에 죽을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문에 참여치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문을 버리려 하지 않을진데 광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풀이 광은 당시에 노, 송, 위, 진의 경계에 위치한 요충지였다고 한다. 옛서적인 장자, 한시외전, 사기세가 등의 공자가 광지방의 사람들에게 포위당한 이야기가 나온다. 노나라의 장수 양우는 광지방을 공략할 때 포악한 짓을 많이 하였다. 그때 공자의 제자 안각이 양호를 수행했었는데, 양호의 모습이 공자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였다. 그러던 차에 공자가 광지방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송나라의 간자가 양호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자가 탄 수레를 몬 사람은 다름 아닌 안각이었다. 공자의 일행을 발견한 광지방의 사람들은 공자를 양호로 착각하고 무장을 갖추어 겹겹이 포위하였다. 그러니 공자의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성미가 급한 자로는 취미로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창을 들고 싸우려 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공자는 군자의 기계를 잃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자로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한다. 공자와 제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가 크게 울려퍼지고 나서야 광지방의 사람들이 공자의 일행을 바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노래의 3절이 끝나자 포위하고 있던 한 무사가 들어와 공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일설에는 공자의 용모가 양호와 같았던 것이 아니라 양호를 수행하였던 안각과 공자가 광성에 무너진 곳을 가리키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이라고도 한다. 하여튼 이 문장은 광지방의 사람들이 공자를 오해한 데에서 빚어진 말임은 틀림이 없다. 문항은 이미 돌아가셨으나 문항이 전하신 문화, 즉 성인의 돈은 나에게 남아있느니라. 하늘이 만약 이 돌을 멸하실 뜻이 있었다면, 후세 사람인 나에게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런데 내가 돌을 전하여 받은 것은 하늘의 뜻이 돌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하늘이 돌을 멸하려 하지 않는데, 광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다.하늘이 버리지 않는다면 광지방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며, 자기에게는 문항의 도가 있으니 더욱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위기에 닥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공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6. 태제가 자공에게 묻기를, 공자께서는 성인이십니까? 어찌 그리도 능한 것이 많으신지요? 자공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는 하늘이 내려주신 장래의 성인이시고 능한 것도 많으십니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태제야말로 나를 바로하는구나. 나는 젊었을 때 천하게 지냈기 때문에 변변찮은 잔재주에 능하게 되었느니라. 군자가 능한 것이 많겠는가? 많지 않느니라. 선생님께서는 나는 세상에서 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익히게 되었느니라 하고 이르셨느니라.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것이 있단 말인가? 아는 것이 없노라. 그러나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오면 그 사람이 무지하다 하더라도 나는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기는 하노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봉황새가 오지 않고 용마가 하수에서 그림을 지고 나타나지도 않으니 내 어찌 할수 없노라. 프리. 나라의 도가 행하여지지 않음을 한탄한 공자의 말이다. 전설에 도가 행해질 때는 천지만물이 상스러운 징조를 보인다고 한다. 순임금 때에는 봉황이 세상에 나타나서 춤을 추고 문왕 때에는 봉황이 기산에 와서 울고 복희시 때는 용마가 하수에서 그림을 등에 지고 나타나서 복희시가 그것을 보고 팔개를 그렸다고 한다. 이는 기란 징조이며 나라의 정도가 행하여짐을 뜻하는 것이다. 공자는 당시의 천하가 정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뼈 아프게 느끼고 이렇게 한탄한 것이다. 9. 공자께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과 귀한자의 의복을 입고 관을 쓴 사람과 맹인을 보시면 비록 연소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셨으며 그들의 앞을 지나실 때는 반드시 빨리 지나가셨다. 10. 안연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은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고 들어갈수록 더욱 견고하고 앞에 있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느새 뒤에 와 있다. 선생님께서는 순서가 있게 차근차근 잘 달래어 이끌어 나가신다. 글로써 나의 지혜를 넓혀 주시고 예로써 나의 행위를 단속하여 주신다. 피하고자 하여도 할수 없는 것은 이미 나의 재주가 다하기에 이르러서 앞에 서 있는 바가 마치 높이 우뚝 서 있는 모양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려고 하지만 조출 길이 없도다. 11. 공자의 병이 심하여지자 자로가 제자들을 가신으로 삼아 공자 사후의 장례를 잘 치르려 하였다. 공자께서 병이 좀 나아지자 자로를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래되었구나. 유예 거짓 행함이여. 나에게는 지금 가신이 없는데도 가신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내가 누구를 속이리요? 하늘을 속일 것인가? 또 나는 가신의 손에 안겨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제자들의 손에 안겨서 죽으리라. 또 내가 군신의 예장의 예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제자들이 있는데, 나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겠는가? 12. 자공이 말하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괴속에 넣어 감추어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하겠습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팔아야지, 팔아야 하고 말고.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로다. 풀이 여기서 아름다운 옥이라 함은 학문과 도를 가리킨 말이다. 좋은 값으로 사갈 사람이란 바로 학문과 도를 알아주는 어진 군주를 말한다. 결국 공자가 말한 뜻은 학문과 도는 닦고 쌓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세상에 널리 펴는 데에도 그 뜻이 있다고 한 것이다. 13. 공자께서 동쪽 오랑캐 땅에 가서 살기를 바라셨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추할 터인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거처하니 어찌 누추함이 있으리요. 풀이 공자가 당시에 중국 땅에 도가 행하여지지 않음을 한탄하여 차라리 오랑캐의 땅에 가서 살아야겠구나라고 말한 것이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야 풍악이 바르게 되었으며 아와 송이 각기 그 자리를 얻게 되었느니라. 프리. 이 글은 공자가 풍악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는 죽기 5년 전에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공자의 나이 68세 되던 해의 일이다. 그가 위, 제, 송, 진등 여러 나라를 전전한 데에는 품고 있는 큰 뜻을 세상에 펴보르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끝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하고 68세라는 늙은 나이로 젊은 제자들을 위하여 다시 노나라에 되돌아오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그런 속에서도 자신의 수양과 학문을 멀리하지 않았고, 또 육례와 기예와 악을 멀리하지 않았다.심지어 어떤 때에는 악에 도취되어 침식을 잇기도 하였다.그렇게 하여 그가 고국인 노나라로 되돌아온 말년에는 이미 악에 대하여 독자적인 일가견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 방면에도 성취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노나라의 흐트러진 악을 정리하였고 아와 송에 대하여서도 넓은 견문과 해박한 지식으로 각기 주류를 찾아 그 위치를 정하여 놓았던 것이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면 임금이나 대부를 섬기고 집에 들어오면 부영을 섬기며 힘을 다하지 않고는 감히 상사를 치르지 못하며 술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아니함을 어찌 나라고 못하겠는가. 16. 공자께서 내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도다. 밤낮으로 흘러 그치지 아니하도다. 풀이 내가에서 냇물의 흐름을 보고 공자가 천지 자연의 운행에 감탄하여 한 말이다. 그러나 공자의 생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리라. 물이 끊임없이 흐름과 함께 세월이 흐르니 우리 인생도 이에 순응하여 흘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리를 따르는 것이다. 천리의 법칙을 따라서 부지런히 인간의 도리를 행하여야 한다. 17.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까지는 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은 비유컨대 마치 산을 만든 것같아서한 삼태기를 마저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어도 내가 그만둠이며 비유컨대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흙한 삼태기를 부었다 하더라도 나아감은 내가 나아감이니라. 풀이 이 문장은 공자가 학문 닦는 것을 산을 만들고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 하겠다. 전진과 후퇴. 실패와 성공의 그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말해준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해준 바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바로 회뿐이니라. 20. 공자께서 안회를 평하여 말씀하시기를 애석하구나. 내 그의 도와 학문이 나아가는 것은 보았으나 아직 그것이 멈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프리. 첫 마디에 애석하구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2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곡식에 싹은 나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있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풀이 공자의 제자는 3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삼천여 명의 제자도 마치 밭에 씨를 뿌려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싹만 돋고 꽃이 피지 않는 사람, 꽃은 피웠으되 이삭을 맺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맺은 이삭을 채 익히지 못하는 사람 등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또 이삭을 맺어 놓고도 익히지 못한 채 모진 비바람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내를 가리킨 말이다. 그래서 공자는 열매를 채 익히지 못하고 떨어진 아내를 안타깝게 여겨서 통탄했던 것이다. 2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나는 사람이 두려우니라. 어찌 장래의 그들이 지금에 나만하지 못하다 하리요. 그러나 40, 50이 되어도 학문과 덕으로 이름을 들음이 없으면 그런 자는 두려워할 것이 못되느니라. 23.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법어의 말씀을 능히 따르지 않겠는가마는 그 말씀에 따라 잘못을 고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을 능히 좋아하지 않겠는가마는 그말에 참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라. 기뻐하여도 참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따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어찌할 수 없느니라.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과 신을 주로하고 나만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고 자신에게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지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군에서 그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을지언정 굳게 다져진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풀이 충절이 강한 사람의 목숨은 칼이나 창으로 쉽게 빼앗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26.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진 무명 도포를 입고서 여우나 담비가죽으로 만든 토롯을 입은 자와 함께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유일 것이다. 남을 해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탐내어 구하지 않으니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하고 시경의 구절까지 인용하여 칭찬해주셨다. 그러나 자루는 남의 부기를 사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면 어찌 착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시경의 구절을 항상 외웠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바로 도를 행하는 과정인데 어찌 그것만으로 선을 행함에 족하다 하리오. 풀리 자루는 남달리 성질이 급한 탓으로 공자에게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우직한 사람일수록 단순한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기와 정의감이 있다. 그래서 공자는 가난하면서도 순박성을 잃지 않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부족한대로 남에게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솔직한 용기를 시경의 구절까지 인용하여 칭찬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우직한 자로는 모처럼 듣는 스승의 칭찬에 기뻐서 그 시경의 구절을 항상 외웠던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도를 행하는 과정인데 어찌 그것만으로 선을 행함에 족하단 말인가 하고 일깨워 주었다. 한 가지에 치우쳐 도를 벗어나면 다른 것은 모두 소홀해지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중용의 도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 시드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2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배우더라도 함께 도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함께 도에 나아가더라도 함께 뜻을 세우지는 못하며, 함께 뜻을 세우더라도 함께 일을 적절히 처리하지는 못하느니라." 풀이.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이라면 같이 배울 수는 있지만, 각자의 능력이 다름으로 함께 도에 나아갈 수가 없고, 비록 같이 도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도가 흔들리지 않게 항상 마음을 확고히 할 수가 없으며, 마음을 확고히 세웠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남과 같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바로 각자 타고난 재질과 성품, 그리고 능력이 다름을 인정한 말이라 하겠다. 30. 산 오야 고운 꽃은 산바람에 나붓기네. 그대 생각하네만은 그대 집이 멀구나.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먼 것에 관계 있으리요. 제 10편 향당 1. 공작께서 향리에 계실 때에는 신실하셔서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으셨고 종묘와 조종에 계실 때에는 거침없고 분명히 말씀하시되 삼가서 하셨다 2. 공작께서 조종에 나가셔서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활약한듯 하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온순한 듯 하셨으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는 논쟁하시었다 그리고 임금이 계신 앞에서는 공경하는 중에도 위위를 갖춘 듯 하셨다. 3. 임금이 불러 내빈의 접대를 명하시면 급히 안색을 긴장하시며 걸음도 조심하셨다. 내빈과 마주 읍하실 때에는 두 손을 조심스럽게 올리셔서 옷의 앞자락과 뒷자락을 가지런히 움직이셨다. 빨리 걸어가실 때에는 마치 새가 날개를 편듯두 팔을 곱게 펴셨다. 내빈이 물러간 뒤에는 반드시 내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나이다 하고 보고하셨다. 풀이 내빈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을 흡족히 끝내고 갔음을 의미하고 충성을 다하여 명을 이행한 책임완수의 보고라 하겠다. 4 대골문을 들어갈 때 허리를 굽히시는 것이 마치 문이 좁아 들어감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았고, 서 계실 때에는 문 가운데를 피하셨으며, 가실 때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임금이 계시는 자리를 지나실 때에는 안색을 긴장하시고 걸음을 조심하셨으며, 그 말씀은 마치 부족한 것 같이 하셨다. 옷자락을 잡고 당에 오르실 때는 허리를 굽히시며 숨을 죽이는 것이 마치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이 하셨다. 나오실 때는 한 계단 내려오셔서 낯빛을 푸는 것이 기쁨에 차서 화락한 모양 같았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는 걸음을 빨리 하시되 몸가짐을 마치 새가 날개를 편듯두 팔을 곱게 펴고 걸으셨으며 자리에 돌아와서는 그 태도가 공경하는 듯 하셨다. 5. 호를 잡고 계실 적에는 몸을 굽히시는 것이 마치 그것을 못 이기는 것 같았다. 올릴 때는 마치 읍을 하는 듯하였고 내릴 때는 무엇을 내려주시는 듯하였는데 안색이 긴장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듯하시며 발끝으로 걷는 것이 마치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하셨다. 예물을 바칠 때에는 엄숙하고도 너그러운 기색을 보이셨으며 사사로운 예로 만나실 때에는 화락한 기색을 하셨다. 6. 공작께서는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옷깃을 달지 않으시며 분홍과 자주색으로 평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더울 때는 가는 갈포와 거친 갈포에 호돗을 반드시 껴입으셨다. 검은 옷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돗, 흰 옷에는 어린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가돗, 누런 옷에는 여우 가죽의 가돗을 입으셨다. 평소에 입는 가돗은 길게 입으셨는데, 특히 오른 소매를 짧게 하셨다. 반드시 잠옷을 사용하셨는데 그 길이가 한키 반이었다. 여우와 담비의 두터운 토롯은 집에서만 입으셨다. 상을 벗고 나시면 무슨 팻물이든지 가리지 않고 차셨다. 조복과 제복이 아니면 반드시 줄여서 간편하게 입으셨다. 염소 가죽옷과 검은 간을 쓰고는 조문하지 않으셨다. 매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에 나가셨다. 7. 재개하실 때에는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데 배로 만든 것이었다. 재개하실 때에는 술과 고기, 매운 것, 냄새 나는 것 등을 잡수시지 않고 거쳐도 반드시 옮기셨다. 8. 밥은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으며,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밥이 쉬어서 맛이 변한 것과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썩은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으며, 색깔이 나쁜 것과 냄새가 나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다. 익지 않은 음식은 잡수시지 않으셨으며, 때가 아니면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다. 음식을 썬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간이 맞지 않은 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고기를 비록 많이 잡수신다 하더라도 밥의 기운을 누를 정도까지는 잡수시지 않으셨다. 오직 술만은 일정한 양이 없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는 드시지 않으셨다. 주점에서 산 술과 시장에서 산 말린 고기는 잡수시지 않으셨고 생강 잡수시는 것은 끊지 않으시되 많이 잡수시지는 않으셨다. 나라의 제사에 쓰인 고기는 밤을 넘기지 않으시며, 집안 제사에 쓰인 고기도 3일을 넘기지 않으셨고, 3일이 지나면 잡수시지 않으셨다. 식사를 하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잠자리에 드셔서도 말씀을 안 하셨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에 오이 조각이더라도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제식을 하셨는데 반드시 제게 임하는 것 같이 하시었다. 9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10. 향리의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노인이 먼저 나가야 따라 나가셨다. 향리의 사람들이 나래를 지내면 조복을 입으시고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 프리. 공자는 마을에서 하는 나래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원래 공자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는 더없이 중요시했지만, 그외 잡신을 섬기는 미신은 무척 배척하였다. 그러나 천년 뒤에 역기를 쫓는다는 날의 시계는 빠짐없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날에는 백성들의 무병을 비는 연중 행사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공자는 조회에 나갈 때처럼 조복까지 갖추어 행사에 임했고 또 임금이 난면하면 신하들이 동서로 갈라설 때처럼 동쪽 섬돌에 자리잡고 서 있었다. 11.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때에는 가는 사람에게 두번 절하고 보내셨다. 개강자가 약을 보내오자 절하고 받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약의 성질을 알아내는데 달하지 못한지라 감히 맛보지 못하노라. 풀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사람을 보낼 때는 두번 절하고 보냈다는 것은 예절의 특별한 형식이라 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산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보통 한 번이 통례이다. 그러나 특별히 의부, 스승, 의형제를 맞을 때에는 몇 번씩 거듭하여 절했다. 개강자가 약을 보내오자 공자는 절을 하고 받으며 나는 맛을 보아 약의 성질을 알지 못하므로 감히 맛볼 수가 없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 글의 내용으로 보면 당시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보내오면 받은 사람은 맛을 보는 것이 통내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보내온 것이 음식과는 다른 약이었으므로 공자는 경솔히 맛을 볼수 없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12. 마국간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조정에서 물러나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상했느냐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셨다. 3. 불이 공자의 마국간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 조정에서 물러나온 공자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었을 뿐이었다. 당시의 말은 큰 재산에 속했다. 그러나 공자는 그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것이다. 13. 임금께서 음식을 내리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하고 먼저 맛을 보셨다. 임금께서 날고기를 내리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에게 올리셨다. 인근께서 산 짐승을 내리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하실 때는 임금께서 제식을 하시는 동안에 먼저 드셨다. 병안중에 임금께서 문병을 오시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조복을 덮으시고 띠를 그 위에 올려놓으셨다. 임금께서 부르시는 명을 받으시면 수레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셨다. 풀이. 임금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임금이 제식을 하는 동안에 먼저 음식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당시 임금이 먹는 음식은 먼저 맛보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공자는 그런 직책을 맡지는 않았으나 임금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안심하고 음식을 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음식을 든 것이다. 14 태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묻건하셨다. 15. 친구가 죽었는데 맡아서 데려갈 사람이 없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에 빈소를 차려라. 친구가 주는 선물이 수레와 말이라도 제사에 쓰이는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16. 주무실 때는 시체같이 눕지 않으셨고, 집에 계실 때는 엄숙한 모습을 짓지 않으셨다.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얼굴색을 변하여 대하시고 명관을 쓴 사람이나 소경을 만나면 자주 대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예모를 갖추어 대하셨다. 수레를 타고 계실 때도 상복을 입은 자를 만나면 수레 옆을 잡고 예를 취하셨으며 부판을 진 사람을 만나도 마차 옆을 잡고 경례를 취하셨다. 성찬이 들어오면 반드시 얼굴색이 변하여 일어나셨으며 우레와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도 안색이 변하셨다. 풀이. 명가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을 대하면 반드시 예물을 갖추어 대했다. 부판은 나라의 토지나 백성의 호적 그리고 차복이나 예기 등을 적은 도판을 등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공자가 예를 표했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 관습 등을 존중했다는 것을 뜻한다. 성찬이 들어오면 안색이 변하여 일어선 것은 성심으로 대하는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내성병력과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하늘의 노함에 대한 공경의 표시였다. 17. 수레에 올라가실 때에는 반드시 똑바로 서서 고삐를 단단히 잡으셨다. 수레 안에서는 보지 않으시고 말씀을 빨리 하지 않으시며 직접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 18. 놀라서 날아오르더니 날에 치며 다시 모이더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골짝 다리 밑에 노는 암꽁아 때를 만났구나. 하신이 자로가 앞으로 나아가자 꽁은 서너 번 냄새를 맡다가 날아갔다. 풀이. 놀라서 날아오르더니 날에 치며 다시 모이더라. 이 말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자들이 시의 형식을 빌려 적은 것이다. 새들이 모이를 주워 먹으며 놀다가 갑자기 나타난 짐승이나 사람 때문에 높이 날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앉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래서 공자는 산골다리 밑에 논 있는 암꽁들아 너희들이 때를 만났구나 때를 하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쏟아냈던 것이다. 그러자 스승을 따르던 자로는 크게 두 팔을 벌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는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의 감정에 호응하게 된 것이리라. 이에 놀란 꽁들은 마치 냄새를 맡듯 고개를 서너 번 추스리다가 헐헐 하늘 높이 날아가고 말았다. 본 향당표는 공자의 의식과 예의범절을 기록한 것이었으나 마지막 이 장만은 예외라고 할수 있겠다.